당신은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테네블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따라 소울정크가 엄청나게 많군요. 근처에서 인간 사륙 파티라도 열었던 걸까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 좀 하지마. 확실히 다른 데보다 많긴 하지만 이렇게 소울정크가 모이는 때가 언제인지 딱 하나 알고 있긴 한데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야. 데자이어 워커가 주변에 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정말로? 그럼 좀 무서울 것 같은데. 데자이어 워커가 뿜어내는 에너지의 양은 소울 정크들의 아주 좋은 식량이니까요. 뭐 먹히는 건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게 보통이지만요. 난 데자이어 워커랑 싸워본 적이 없어서 벌써부터 무섭네.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할 것 없어. 이야, 삼류 로맨스에나 나올 법한 멘트로군요. 아무리 미리엄 씨라도 이런 대사는 좀 아니다 싶을 겁니다. 아, 응, 그렇네. 제가 바보였군요. 저쪽에 있는 것 같아. 저건 심하군요. 다리 하나 살린 거 가지고 왜 그러시죠? 아직도 움직일 수 있지 않나요? 자, 더러운 검은 피를 흩뿌리면서 비참하게 기어다니세요. 잘려나간 다리를 붙이면 다시 베어드릴 테니 말이죠. 머리가 많이 아픈 아이 같네? 미리엄 씨, 남을 함부로 비하하면 안 되죠. 저건 그냥 미친 겁니다. 그 표현이 훨씬 더 심하다는 자각은 있지? 무슨 표현이든 틀리지 않아. 데자이어 에너지는 결국 사람의 이성을 미치게 만들어버리니까. 어쨌든 데자이어 워커인 것은 확실한 것 같네. 저기, 테네? 어떻게 할까? 일단 얘기를 해야지. 차분하게 마주앉아 대화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설마 검을 맞대며 얘기하는 겁니까? 멋지군요. 정말 멋져요, 네부씨. 그냥 평범하게 말할 생각이야. 특별히 뭔가 할 생각은 없어. 무리하지는 마, 알았지?
뭐야? 숨바꼭질 하자는 거야? 실례합니다. 잠시 시간을 좀 내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까부터 계속 뒤를 따라오시던 분이시군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관심 없답니다. 한창 즐기는 와중이니 방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군요. 당신과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을 뿐입니다. 시간은 많이 뺏지 않겠습니다. 흠? 언성을 높일 정도의 용기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무지한 것인지 알 수 없군요. 평소 같았다면 그 잘난 목을 내려드렸겠지만 오늘은 그냥 가도록 하죠. 싸우시겠다면 상대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싸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요, 흥미 없어요. 도망칠 것이 뻔한 인간과는 싸우지 않는답니다. 한참 즐기던 와중에 끊기는 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죠. 저는 절대 도망치지 않습니다. 제일도 그런 말이 나오시는군요. 전 이만 가보겠어요. 이 앞에 쫓고 있는 사냥감이 있답니다. 잠깐! 벌써 가버렸군요.
저기 그 아이는 사람을 꼭 해칠 것 같지 않던데 꼭 쫓아가야 할까? 지금 당장은 냉정한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아직 대자야에 잠식당한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언젠가 자신의 욕망에 잡아먹힐 때가 되면 그나마 남아있는 이성마저 날아갈 거야. 그때가 되면 이미 늦어. 그렇구나. 잘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뭐 그래도 하루씨와 달리 말은 통하는 것 같으니까 말이죠. 아 물론 전 내부씨 뒤에서 열심히 응원만 하겠습니다. 그래, 나 한 사람으로 충분해. 너희 둘은 위험할 것 같으면 이제 돌아가도 괜찮아. 아니, 따라갈게. 전투에 도움은 안 되겠지만 치료는 내가 가장 잘하잖아. 저도 뒤를 따르도록 하죠. 아, 걱정 마세요. 제 몸 하나 정도는 챙길 수 있답니다. 아, 자기 몸 정도는 알아서 잘 챙겨. 전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답니다. 제가 상대해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상처가 나면 내가 치료할게. 저는 내부씨의 등 뒤를 맡겠습니다. 아무도 없지만요. 구경만 해도 괜찮으니까 조용히만 해줘. 입안에서 느껴지는 이 피의 향기 오랜만이야. 너도 똑같지? 너도 날 죽이고 싶겠지? 그렇다면 죽여봐. 칼을 들이밀라고. 당신은 이미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팔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있어요. 뭘 한다고 멋대로 떠드는 거야? 아직 아무것도 안 끝났어. 허세 부릴 필요 없습니다. 전 싸울 수 없는 사람에게 칼을 들이밀지 않으니까요. 웃기지 마! 아직 난... 난! 이대로 업어가도록 하죠.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놔! 이거 놔! 그거 정말로 데려갈 생각이구나? 뭐, 로드 씨는 좋아하시겠네요.
테네브리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잔디와 꽃이 무성했죠. 지금은 그저 폐허입니다. 릴리씨, 싸우기 전에 뭔가 하고 싶은 일은 없으십니까? 쓸데없는 배려는 사양하도록 하죠. 전 당신과 목숨을 걸고 싸울 적이랍니다.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잠을 자거나 밤하늘을 보거나 간단한 식사도 좋죠.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적당한 변명이라도 만들어두고 싶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전 단지 릴리씨를 위해... 당신은 그것을 나름대로 자비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제 눈엔 그저 오만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요. 정 뭔가를 원한다면 다시 죽을 각오로 저에게 덤비세요.
별다른 배려는 필요 없다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오히려 그 약대를 보는 듯한 시선이 역겹답니다. 하지만 뭐, 반드시 죽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건 좋군요. 부디 즐거운 싸움이 되길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주변엔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잠깐 쉬어도 되겠습니까? 적이라면 당신의 눈앞에 있습니다만. 당신을 적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저나 당신이나 똑같이 이 공백에 잡아먹힌 피해자일 뿐이죠. 특이한 사고방식이군요. 당신의 목이 땅바닥에 구르다 저를 올려다 보게 되어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 모르겠군요. 그 오만한 말은 높이 사드리죠.
마음에 드는군요. 이제야 그 가짜는 예절을 집어 던지신 건가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즐겨보도록 하죠. 얼마나 싸움이 좋으신 겁니까? 대체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죠? 글쎄요. 이유를 안다고 해서 뭔가 변하긴 할까요? 네, 당신을 포기한 제가 이제 이런 말할 자격도 없겠죠. 제 마지막 성입니다. 부디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건 처음이랍니다. 과연 허세는 아니었던 모양이군요. 제가 조금 더 팔을 움직일 수 있었다면 더 싸울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대단하군요. 누구라도 죽음 앞에선 두려움을 느끼는 법인데 설마 이렇게까지 태어날 거라곤 생각 못했습니다. 패배한 주제에 구차해질 생각은 없답니다. 자, 어서 이 부질없는 목숨을 가져가 주시죠. 당신은 정말 그걸로 괜찮습니까? 또 뭔가 설교를 할 생각이신가요? 당신도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대자의 워커가 됐을 겁니다. 무언가 강한 욕망이 있을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강한 녀석과 싸우는 것뿐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그 찬란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당신을 이렇게 데려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닙니다. 더 많은 싸움을 바라는 사람이 태연하게 목숨을 내놓지는 않을 테니까요.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빨리 찌르기나 하시죠. 릴리 씨는 자신의 목숨에 전혀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쁜 듯이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죽는 것을... 아니, 잠시만요. 릴리 씨, 설마 당신의 욕망은 단순히 죽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